미국 캐치킬 마운틴에서 만든 모인잎 뿌리차를 한번 우려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홍차티팟에서 우리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다 차를 넣어서 깨끗하게 한번 우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담아서 담아놓아서 다음에 홍차 티팟 도구들 있으면 이렇게 다각도로 약차 오를 때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유럽의 걸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T라고 적어져 있죠. T라고 적어져 있고 걸름망에다가 살을 넣고 잘 맞춰서 뚜껑을 잘 닫아 주시면 되고요. 뚜껑을 잘 안 닫았습니다. 뚜껑을 이렇게 잘 완전히 차고요. 뿌리차 완전히 차를 이렇게. 아, 이 차요? 잠깐만요. 내가 다룰게. 차가 이렇게 잘 우러났습니다. 캐치킬 마운틴에서 만든 차를 가지고 오렸었고요. 지금 미국에서 만든 차를 제가 이틀에 걸쳐서 만든 차가 요만큼 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정성에 비해서 차가 조금밖에 안 되죠. 자, 한번 차를 우려보겠습니다. 예, 탕색도 이렇게 맑고 은은합니다. 차 맛이 어떠신가요? 거의의 신맛이 없으면서 차가 굉장히 부드럽고 또 고소하면서 아미노산처럼 그 입안에 감도는 것처럼 굉장히 입에 감돌아 있는 그 향이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암에 좋은 차입니다. 먼잎 뿌리차. 모은 잎차와 머리 뿌리차를 브랜딩해서 마셔도 좋습니다. 자연의 중요한 그런 식물 가운데는 아주 좋은 약효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트 문화라든가 일회용 물품보다 훨씬 더 많은 자연의 보호 값어치를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고 자연 속에서 몸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